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봄 185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3계 18천의 모든 신중들께 청을 올리는 소청 3계 제천진화, 또 화엄성중들께 공양청을 받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보소청 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보배집 539페이지에 공양에 초청하는 신중님들, 초청하는 이유를 밝히는 유치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저리 예정 명황천부공예 산화제기용호성중자위령막측신변난사위도 중생이 혹시 자용요울법이 우견엄상시권야불유적화창시랴 득명 혼원해감분명묘용자재상선 허락지무사소재강복치 유직범죄소원약불향종시 더이리호니 허둠을 밝혀주는 하늘나라 공예세계명왕들과 산하대지호법성중님이시여 위엄 육과신통으로 중생들의 어려움을 맑혀주어 인도하며 자비로움 나투시어 부처님법 옹호하고 크고 작은 분별 없이 억심을 풀어주며 지체 없이 나투시어 어려움을 제거하여 본래 모습 찾게 하고 분명하신 지혜로움 비추시어 자유자재 묘용으로 선과 악을 상벌하고 바램 없는 고듬으로 재앙들을 소멸하고 폭락들을 형성하니 저희들의 모든 소원 의심 없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 정정 수월도량 은하금 자지극 지정성공 양바이론 제자 보호우체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 정정 수월도량에서 지극 정성공양을 올리고 발원하는 제자는 누구누구 부채이며 이 건설법연 정찬공양은 옹호지성륙 부찰관도 지범정 기회영감지소 속조 임희성 지편편 근병일심 선진사 음청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온정성을 기울여서 옹호성중 공양 들을 올리오며 올바른 뜻 이루고 자서원 세워 기원하니 살피시고 성찰하여 밝고 인도하고 조각조각 잘못된 것 일체 모두 밝혀 주님 몸과 마음 정례하여 거듭 세 번 청하합니다. 자, 어둠을 맑혀주는 하늘나라 공예세계 명왕들과 호법성중님이시여 중생들을 인도하여 어둠을 제거하여 본래 모습 찾게 하고 지혜로운 비추시는 신중님께
어느 도량의 어느 불자가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해 올바른 뜻 이루고자 서원 세워서 기원을 흔히 살피시고 성찰하여 밝고 밝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몸과 마음 정리하여서 거듭 세번 청합니다라고 하는 초청의 이외에 밝힌 것인데요. 고봉묘에서는 일념중생하고 천호재단하야 진로 돈식 혼산 초재하고 종일해준 준지 흡사 케이 소목 조조 하나니 고로 위장벽 무수라 도조경계 현전하면 득도 가 소식이 결정거지 불언이니라 했는데 한 생각도 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서 번뇌가 순식간에 쉬어서 혼침과 산란을 끊어 없애고 종일토록 어리석고 분별이 없으니 마치 진흙이나 나무로 조각한 사람과 같나니 고로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집에 이르는 소식이 결정코 그리 멀지는 아니하느니라. 집이라 하는 것은 마음속의 본성을 찾는 일이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얻으시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 천일법문제 185회차 서일보였습니다.